자, 맛이 궁금하시죠? 예. 스테이크는 역시 썰어야 제맛입니다. 오늘도 고기보다 잘 썰리네요. 모양은 거의 고기 같지 않습니까? 미디엄 같아. 씨도 그대로 있네요. 와, 어때요? 기다려보세요. 참치 회를 완전 얼었을 때 말고 약간 녹았을 때 먹는 그 맛. 뭐예요? 수박에서. 자, 직접 요리한 셰프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일반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먹는 듯이 씹히는 게 맛이 참 새로운 맛이고. 와, 참신한 아이디어와 맛까지 겸비한 수박 스테이크. 미국인들이 개발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수박이 요리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놀랍지요? 자, 집에서도요. 호밀빵, 치즈 등을 이용해서 이 쉽고 간단한 수박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박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많이 듣는 얘기일 겁니다.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참 좋습니다. 남은 수박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자, 보십시오. 와, 이렇게 갈아서요. 그렇지. 그대로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올여름 수박으로 특별한 별미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와, 맛있겠네요. 아니, 수박이 예. 수분이 많아서 여름철에 좋은 건 알았지만요. 네. 스테이크까지 만들 수 있는 건 몰랐습니다. 어우, 신기하네요. 역시 네. 전문가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는 것을 색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늘 익숙한 여행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아가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아가씨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맞습니다. 여행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요즘 외치고 네. 있잖아요. 네. 행복해지는 도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아, 부산이요? 아, 부산 하면 해운대. 예. 해운대 네. 하면 해수욕을 떠올리실 텐데 이게 저고요. 이게 상어예요. 엄마야. 이게 모형이냐고요?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나왔냐고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하시고요. 예. 어, 생각하니까 또 무섭네요. 자, 해수욕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에 매달려서 우리를 달려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산에서 이런 게 돼요? 부산에서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희한한 요 안에는요. 젊음이 있고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노래도 했거든요.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그 부울경이라고 부산, 울산, 경남 방문의 해로 올해를 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볼거리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부산으로 떠나보시죠. 부울경. 아. 아, 여름엔 부산 생각나죠. 아,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 그 옆에 저렇게 알록달록한 파라솔들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해운대 앞바다 풍경 아니겠습니까? 해운대에는요, 이 해수욕장 말고도 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 아쿠아리움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렇게 시원한데 정말 시원한 데가 진짜 따로 있대요. 이 더위 따위는 다 물러갈 수 있는 곳. 본격적인 체험을 위해서요, 도착하자마자 네. 부터 아이고, 어디서 이제 더위를 날려보고 오시네요. 어디서? 수조로 들어갈 거예요. 수조로? 네. 그러니까 시원한 물로 들어가면 시원해진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네, 상어가 있는. 뭐라고? 상어가 있는. 네? 상어가 있는. 상어요? 바바바바 조스 상어? 거기를 들어가자고요 지금? 아, 시집도 못 가는데? 예, 저곳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어가 많다고. 열대 지방에 사는 상어들이죠. 그레이너스 상어. 응. 엄마야. 야, 살아있네. 저 이빨 보세요. 저게 일곱 겹이 된답니다. 평생 동안 저 어마어마한 이빨이요. 총 3만 개가 나왔다 빠졌다 한다고 하네요. 어우, 지금 봐도 무서워. 제가 만지거나 배를 끼치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돋구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아가씨 잘하는 건데. 제가 사람 화 돋구는 데는 1인자거든요.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 상어 크기 보셨죠? 무려 3m. 드디어 떨리는 처음 만남의 순간 이 머리 위를 바로 지나다니는 상어의 모습에 아, 누군들 겁먹지 않겠습니까? 아, 이 상어가요 네.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주간에는 움직임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밤에는 정말 주변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굳이 왜 저기를 들어가야죠? 더위를 식히자고 해서요. 자, 지켜보는 사람들도 수조 속에 저만큼이나 긴장한 모습들이었어요. 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 그나저나 제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던 건요, 바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너스 상어의 온순한 성격을 이용한 건데요. 강사님 말씀대로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안전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먼저 건드리겠습니까, 상어를. 아, 정말 무서웠어요. 일단 누굽니까? 여긴 또 어디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상어 이빨입니다. 저 정신없는 와중에 하나 챙겼어요. 상어 이빨인데? 예, 그냥 가져가서.
드시게 해야지. 엄청 날카롭거든요. 진짜 날카롭다. 자, 정말 시원하고 오싹한 체험이었습니다.